감독은 수비에 좀 안정성을 갖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제주는 한동진 골키퍼, 허재원, 홍정호, 박병주, 박진호, 네, 권순영, 송진영, 자일, 산토스, 서동현, 대유란 선수가 선발 명단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허베치 선수를 대신해서 서동현 선수가 먼저 선발 출장에 완톱에 들어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마나스티 선수의 부상 때문에 지금 박진... 네, 백의대학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길게 연결해줍니다. 아! 슛! 정면 쪽에 꽂히는군요. 자, 지금은 이 마지막 슈팅 장면 직전에 제주의 파울이 이 지금 이동준 주심으로 인해서 지적이 된 것 같거든요. 다시 보실까요? 허재원이 좀... 밀어붙일 이런 상황인데요. 아... 가운데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울을 지적을 했어요. 홍정원 선수가 좀 공격 가담을 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했고 몸싸움을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작년에는 좀 주춤했습니다만 이번 시즌 다시 살아나는 그렇군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공격 진영 쪽으로 제주가 볼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일 선수입니다. 전방 저렇게 볼이 흘러서 케빈에게 갔다면 저 케빈은 저런 상황에서 온발 아웃사이드로 꺾어주더라 뭐 이런 타이밍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은 서로 캐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대전은 역대적으로 외국인 선수 데뷔를 많이 봤던 팀들 가운데 한 팀이죠. 그렇죠. 데닐손이나 슈바 선수, 브라질리아 뭐 박은호 선수까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그린 선수나 레오 선수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뭐 기대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오른쪽으로 대전의 반격인데요. 자, 직영득이 밀고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볼을 뺏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거 1대1. 자, 케빈이 볼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펼려주기 직전에. 아, 굴절되고 마는군요. 그렇습니다. 송진영 선수가 젊은 선수인데 참 여유가 있네요. 분명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왼쪽 측면에 허재원 선수입니다. 허재원이 가운데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저거 아 좋은데요? 네. 감각 쪽이에요. 뛰어갑니다. 송진영입니다. 아, 돌파치나! 마지막에는 슈팅을 때리지를 못하는 페널티킥이에요. 아, 페널티킥을 하는군요. 이 방어를 할 수 들어온 산토스 골입니다. 완벽합니다. 2대 0을 만들었는 제주군요. 그러니까 골라인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은 0.3초. 제주의 돌풍의 중심에 지금 저 페이란 선수가 서 있어요. 감독에게 어떤 선수를 가장 주목해서 보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뭐 주저없이 페이란 선수를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백이종 선수가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케빈 선수. 자, 직영득이 볼을 받아 세웁니다. 오버래핑 올라갑니다. 넘어갑니다. 가마주는 볼 마지막에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한덕희 선수가 띄워주는 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코브라 축구를 연상케 만드는 축구를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설명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자, 산토스가 몸을 제쳤습니다. 전방의 드리블. 이번 시즌 영입한 선수들 가운데 지금 볼을 받고 있는 허재원 선수나 가운데 박병주 선수 모두 광주에서 이적을 시킨 선수들인데 박병우 감독이 이 수비수도 지금 이런 판단들을 시즌 초반 했는데 네. 지금 의외로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죠.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시도민군단들이요. 자, 자일 허재원 볼을 뺏기나요? 볼을 지키기 직전입니다. 자, 마지막에 끝까지 넘어지면서 하지만 자일 선수가 다시 한번 빠르게 볼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허재원 선수 마지막에 넘어지면서 그러나 자 시뮬레이션 정도라고 좀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오 자 볼까요? 자 위치 중복 피하고요. 레오 선수가 한 발 더 뛰지를 못하나요? 자 끝까지 접근하면서 괴롭히는 데는 성공하고 있는데 자 볼 잡고는 레오 선수입니다. 좁은 지역입니다. 레오 돌파 레오 돌파 걸렸어요. 아~ 슛 다시 한번 슛 이게 또 안 들어갑니다. 가운데 쪽에서 오른쪽 측면 쪽으로 볼을 잘 내줬습니다. 잘 내려줬습니다. 자 돌파가 자. 지금 나올 수 있죠. 직영득 선수 두 명을 달고 지금 직영득이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아 선수가 오른쪽 보나요? 끊어 들어갑니다. 뒷공 갖죠. 목침대 공격 스피드 좋아요. 마지막에는 골키퍼가 다시 한번 성당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한동진 골키퍼 판단이 상당히 빠르고 좋아요. 네. 네. 지금도 한동진 골키퍼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저 레오 선수 발이 빠르기 때문에요. 마지막 터치는 아마 레오 선수 갈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예. 이 마지막 우리는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정 쪽에 약간의 불안감을 표시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길게 뽑아줍니다. 서동현 선수 더 많은 골이 예상되는 선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네 골이었는데 벌써 이제 두 골 아닙니까? 네. 네. 가운데 공간 너무 깊숙하게 볼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수비 등지고 반격 기회는 대전.
자, 케빈에게 갑니다. 자, 케빈. 어떤 철인가요? 직타터를 아, 쳐보십시오. 핀 나갑니다. 아, 안 돼요. 예, 저게 대전이 되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지막 저 슈팅 처리는 네. 이 모든 원인의 에너지를 모아서 써야 되는 또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제가 자꾸 전반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디 밸런스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도요. 여러 가지 예. 원인이 있겠죠. 뭐 이것이 이번 라운드에 가장 이변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 반대로 모하시루 감독은 K리그에서 일단 연승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8위권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고 이제 네. 오늘 경기가 최종 끝나봐야 순위가 결정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4위. 그러니까 대구가 전혀 예상 밖의 성적을 내고 있고 네. 강도 오른쪽으로 끝까지 자 포기하지 않고 자, 있는 그렇죠. 대전입니다. 한 골이라도 넣고 가는 게 상당히 이게 또 끊겨요. 네. 허재범 선수의